조금 시간이 지체됐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오늘 이제 이 메인 무대에 화려한 막을 올려줄 우리 안성 시립남사당 바우더기 풍물단의 공연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방금 소개드린 우리 안성 시립남사당 바우더기 풍물단 여러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여기 안성감사당 줄타는 얼음산이 오경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2024년 우리 안성감사당 또 이렇게 바오독이 축제 열렸는데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세요? 네. 그럼 이 줄타기 공연 시작해도 될까요? 모두 보실 준비가 되신 줄만 알고 이 줄타기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씨 네, 여러 손님 앞에 이 줄타기 공연 보여드리겠다고 저 밑에서 이 위에까지는 어떻게 잘 올라왔는데 아따 올라와서 보니 갈 길은 구만리요 이 아래를 내려다 보니 천길 낭떠러지렸다. 아이고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지. 그렇지. 내가 가다가 진짜로 뚝 하고 떨어지는 날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줄만 알고 정신 바짝 차려놓고 한번 건너가 보는데 굿돌이 장단 정쿵 쳐놓고 가보세. 응. 정쿵 저기서 여기까지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마음 푹 놓고 오다가 아주 죽을 똥 쌀 뻔했네. 어이씨구야 놀랬다 놀랬어.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렵게 건너오고 싶어서 건너온 것이 아니라 어 무슨 놈의 박수 소리가 죽은 사람 방귀 소리보다도 못하게 나오니까 치라는 소리. 아이고 눈치를 아직 못해줬어. 내가 다시 한번 건너가 봐서 박수 소리가 껄쩍지근하게 나오면 대충 타다 내려가는 것이고 방금처럼 잘 나오면 끝까지 재미있게 타다 내려가는 것이니 계시고. 이 줄타기 공연은 오늘 오신 분들 두 손바닥에 달려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매호씨 다시 한번 또 건너가 보세요. 이번엔 탈영줄이었다. 전쿵 구경들 하시려고 거치기 싫은 박수 치시느라도 대단히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아이고. 네, 또 그럼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럼 이번에 뒤로도 한번 건너가 보세요. 아이고 뒤로 건너간다고? 그렇지. 앞으로 갈 적이야 이 두 눈이 있으니 줄을 보고 조심스럽게 가지만은 뒤로 갈 적에는 뒤에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건너가야 되죠? 그렇지. 잘 건너가래. 잘 건너가는 것이었다. 정, 구, 위!
뒤로 가다 보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채비가 있길래 냅다 가다가 진짜로 떨어지는 줄 알고 어찌나 놀랬던가. 까딱하다 갈 뻔했네 그려. 아이고 출제 첫날부터 무슨 위험한 소리라고 그려. 가긴 저쪽으로 간다는 소리지. 아, 그렇지. 그러자고 다시 한번 건너가 보는데 이번에는 벽공에 줄을 매놓고 거미가 치왕매하니 거미줄 내리기를 한번 또 들어보세. 전 붐 릭. 서군만 뛰고 야단인데 또 그래도 좋다고 하니까 또 다시 한번 건너가 보세. 그럼 이번에는 옆으로 앉았다 일어섰다 옆성웅잽이라 한번 또 돌아보세. 전 붕 뛰고 다니니 재미가 없어. 이번에는 이 동네 저 동네 아주 사정없이 다니면서 한번 놀아보는데 장단 붙이고 또 한번 놀아보세요. 참기름이 잘려고 뛰었더니 내가 참 어디가 아프다는 말은 못하게. 아이고야. 또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도 또 이제 좋다고 박수들 쳐주시니 내 아픈 것도 부여잡고 다시 한번 건너가 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가운데로 앉았다 일어섰다 쌍웅제비를 한번 또 돌아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얼씨구라고 하면 오늘 오신 분들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까요? 좋다. 그렇지. 얼씨구도 좋지만 좋다라고 하면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하면 뭐라고요? 그렇지. 묘씨 타령장단일세 얼씨구 얼씨구야!
사람 가운데로 앉았다 일어섰다 했더니 어디가 아픈데 어디가 아플 것 같습니까? 뭐라고요? 아이고야 다들 이상한 소리들 하시는데 바로 어디가 아픈 거니 바로 엉덩이가 아프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엉덩이로 타는 거예요. 거시기로 타는 게 아니고. 배우씨 다시 한번 더 건너가 보세요. 자, 오늘 오신 분들 양반 아세요? 양반 걷는 거 보셨어요? 네, 그 양반이 어떻게 걷는 거 하니 아주 온유월 세부랄 늘어지듯이 걸어 들어오는데 꼭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다. 배우씨 풋돌이 장난으로 가보세요. 등 붐! 공연을 보실 줄 아신 좀 분이세요. 여기. 아, 애태우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조기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 말이요. 교육 잘 시키시네. 도구들 배우시면 친구! 아, 또 내 친구도 나왔네. 아이고, 고맙다, 얘야. 아유, 참. 네. 아이, 또 이렇게 물꼬를 트니까 자꾸 나오시네. 아이. 멀면 일로 오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저희는 앉아있어요. 멀면 일로 오세요. 네. 아유. 너무 높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조기교육이 중요하지. 아이고, 고마워요. 네.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 누나인가? 누나지. 기다려. 내가 내려갈 거야. 아이고, 아우, 거기까지 못 내려가. 이리 와, 누나. 누나, 누나, 누나 일로 와도 돼. 일로 와. 감사합니다. 아, 그래. 네가 보고 있어. 그래. 걱정 마요. 이거 다 좋은 데 쓰니까. 아이씨, 그렇지. 좋은 데 쓸 거니까 다 갖고 놔도 돼. 아이고, 챙길 건 챙기고. 뭐냐. 그렇지. 양반은 이렇게 아주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 들어오는데 그 뒤를 따르던 한 안악이 있었으니 바로 이 양반 마누라였다. 알고 보니 이 양반 마누라 몰래 이 줄타기 구경 나왔더니 아주 불이 났게 따라 붙는데 꼭 이렇게 따라 붙는 것이었다. 역시 갈 길이 바쁘네. 정기정기정기 구! 친구나! 빨리 뒤 돌아봐봐. 누구 뛰어와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항상 다니실 때는 혼자 다니는 것도 좋지만 같이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외모로 꿀키로도 한번 놀아보는데 이것 또한 타령 창단이었다. 얼씨구 하면 잊지 않으셨죠? 얼씨구 좋다.
요즘 참 힘들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힘든 세상 막힘없이 한번 또 쭉쭉 뻗어 나가라고 보여드리는 체질이었다. 어? 외호 씨. 어? 탈영장단이 세. 정. 쿵. 오신 분들은 앞으로 막힘없이 쭉쭉 뻗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뭐 안 오신 분들은 뭐 나가든 말든 야. 집을 나가든 말든 자, 오신 분들 황새 알아요? 네, 그 황새 한 마리 이 줄 위에 턱턱이 앉아서 사뿐사뿐 걸어 들어오는데 꼭 이런 모습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다. 외우씨 탄영장단일세 전 훅! 봤는데 배우 씨, 이번에는 또 장단 한번 붙이고 한번 또 돌아보는데 이번에는 이 양말 끝으로다가 꽃창이라는 하는 것을 하는 것이었다. 진짜로 차는지 못 차는지 두 눈 크게 뜨고 보는 체질이었다. 배우 씨, 장단 붙이고 놀아보세. 청기 연기 좀 좋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로 잘해서 잘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오늘 오신 분들이 이 얼음산 실수하지 말라고 박수 많이 쳐주시고 추임새 많이 넣어주신 덕분에 또 이렇게 줄을 재밌게 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즐기다 가면 되는 거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좋은데 많이 놀러들 다니세요. 아셨죠? 네. 네, 모두 건강하실 거라 믿고 이제 그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내려가도록 하는데 이것은 오늘 오신 분들 박수장단에 맞춰서 내려가는 것이었다. 모두 잘 쳐주실 거라 믿고 역시 이것은 장단이 느리면 재미가 없으니 장단 슬쩍 물어놓고 놀아보세요. 정기정기정기정기